제주 지방은 오늘 제주시 한림읍의 최고 기온이 27.1도, 오등동 26.9도, 외도동이 26.4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모레 아침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고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농산물 세척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과 내부 시설 등이 불에 탔고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화재 신고 48건이 119에 접수됐습니다. 제주 동부소방서는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광주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5분 광주를 출발해 제주로 오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2시간 반 지연 출발하는 등 4편이 잇따라 지연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제주와 광주를 오가는 항공기에서 점검 사유가 발생해 지연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가금 생산물의 제주 지역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는 경남 창녕군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반입이 금지됐고 가금 생산물은 경남 지역에서만 반입이 금지됐는데 열처리된 축산 가공품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잦은 비로 마늘이 갈라지는 벌마늘 피해와 관련해 제주도가 농협과 계약하지 않은 피해 농가의 수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역 농협이 계약하지 않은 농가의 벌마늘을 수매할 경우 킬로그램당 72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의 절반가량은 벌마늘 피해를 입었는데 상인들이 벌마늘을 사지 않아 농협과 계약을 맺지 않았던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지난 22일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몰던 40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